5대 일반 윈건의 깨어난 효과 비교. 첫 번째 윈건 캔은 모든 보조포 중에서 가장 높은 피해를 준다. 모든 포탄이 쉽게 대형 비행기를 파괴할 수 있다. 하지만 공격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. 하지만 슈퍼 무기를 합성하면 윈건 캐넨의 품질이 변한다. 이때 포탄이 나선형으로 발사되며 개수도 몇 배 불어난다. 투과 속성이 추가된다. 실제 테스트 결과 매우 효과적이다. 두 번째 블레이징 윈건. 왼쪽과 오른쪽으로 불이 돌출된다. 범위 내에 적에게 화상을 준다. 등급이 높아지면 불꽃의 범위가 전체 화면을 거의 가린다. 하지만 아쉽게도 슈퍼 무기를 합성한 후에는 기존의 화염 방사기가 계속 회전하는 두 개의 불꽃공으로 변한다. 공격 범위와 피해가 크게 줄어든다. 슈퍼 무기 중 가장 약한 효과이다. 세 번째 렌티큘러 윈건. 추적 속성이 있는 윈건. 레이저를 발사하여 적을 공격하는데 단일 목표에 대한 피해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. 슈퍼 보조포로 업그레이드하면 공격 시 회전하는 빛의 검을 발생시킨다. 적을 지속적으로 공격한다. 문제는 공격 속도가 느리고 공격 대상이 너무 무작위로 선택되어 통제하기 어렵다. 네 번째 치키카마 윈건. 양쪽으로 초승달 모양의 탄막을 발사한다. 탄막은 공격거리가 늘어날수록 커진다. 등급이 높아지면 한 번에 4개의 초승달이 발사된다. 범위는 상당히 넓다. 슈퍼 무기로 업그레이드하며 초승달이 검은 달탄약으로 변한다. 뱀 모양의 궤적으로 빠르게 전방의 적을 공격한다. 핵심적인 목표뿐 아니라 일반적인 목표도 쉽게 파괴할 수 있다. 다섯 번째 번개 윈건. 번개 윈건과 윈건 캐넨은 비슷하다. 초기의 역할은 제한적이다. 업그레이드 후에도 적이 많을 경우엔 도움이 안 된다. 슈퍼 무기를 합성하면 번개의 반사 능력이 향상된다. 공격으로 전기 사각형이 추가되어 범위 내에 적에게 피해를 준다. 핵심 목표에 대응하기에 적합하다. 위는 모든 윈건의 깨어난 효과입니다. 어떤 게 최고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나요?